안녕하십니까. 하이버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숙명여자대학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강남권에 있는 이 대치동권에 있는 유명 고등학교들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죠. 더군다나 요새 입시가 정시 비중이 많이 좀 늘어나고, 그 다음에 특히 수능이 어려워지게 되어짐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 또는 대치동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대치동으로 이사를 가서 대치동에서 뭐 진선여고나 아니면 숙명여고나 단대부고 휘문고등학교 이런 명문 사립고등학교나 명문고등학교를 좀 가자. 이게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숙명여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하이퍼립에서 진행하는 또 숙명여고 관련된 프로그램은 뭐가 있는지도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영상의 이미지는 숙명여고 학생은 아닙니다. 교복이 숙명여고가 아니죠. 그냥 이미지를 캡처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자, 숙명여대 학교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진선여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숙명여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3학년 학생이 354명이거든요. 정말 인원이 많죠. 진선여고가 약 300명 정도 되는데 숙명여고가 3학년 학생 2023년도 기준으로 354명인데 2학년 학생이 384명이고 1학년 학생이 422명이에요. 학급당 인원수가 25.3명, 27.3명, 30.1명으로 30명이 됐죠. 진선여고도 한 반에 30명입니다. 이렇게 학생 수가 1학년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뭘까? 뭐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결국은 대학 입시와 직접적 영향이 있겠죠. 결국 정시 선발 비율이 늘어나고, 그렇죠? 수능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결국은 대치동 명문 고등학교에 진학이 대학 입시에 매우 유리하겠다. 의대 합격에 유리하겠다, 상위권 대학의 합격에 유리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구가 유입이 되어지는 결과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숙명여고가 422명이면 정말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400명대가 넘는 학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주 큰 빅사이즈의 고등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숙명여고는 특색 있는 교육 활동으로 융합적인 창의 인재를 양성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의 모토입니다. 숙명여고는 세상에 도움이 되고 스스로 행복한 융합형 창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 이제 숙명여고에서 뭐 서울대를 가거나 서울대 의대를 가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다 보면 학생부에 가지고 있는 우수성이 남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좋은 입시의 결과는 학생의 노력만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죠. 좋은 입시의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학생의 노력과 학생의 우수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학교의 우수성과 학교 선생님들이 입시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다가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같이 동반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좋은 입시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이제 숙명여대가 좋은 입시의 결과를 내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학생, 학교, 학부모의 노력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졸업생의 진로를 보면은 이런 점들을 볼 수가 있죠.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 기준으로 졸업생이 391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전문대 진학자가 2.0%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전문대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4년제 대학의 진학률이 44.5%. 결국은 뭐냐면 4년제나 전문제를 합쳐봤자 46.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기타의 비율 53.5%가 있다는 얘기. 이 기타가 바로 재수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이 10명이 졸업을 하면 그중에서 대학 가는 학생이 몇 명이가 4.7명이 대학을 가는 거고, 나머지 5.3명은 다 재수한다고 보는데, 5.3명의 재수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재수생들도 그렇지만 반수생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도의 비율이라고 하면 대학 가는 학생이 10명 중에 3명, 나머지 7명은 그 안에서 재수생, 반수생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재수생의 비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바라보는 대학의 기준점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렇죠? 대학의 기준점이. 그렇기 때문에 높은 대학을 목표로 삼고 있는 거고, 또 주위에 학생들이 우수한 대학 또는 서울대학교나 뭐 의대를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만큼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거고, 이러다 보니까 재수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재수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숙명여고는 진로진학 맞춤형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숙명여고 고교과정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선호도를 반영하여 서울대 교과 이수 기준 등 주요 대학 필수 입산의 요건들을 충족시키는 진로 진학 맞춤형 교육 과정으로 편성이 되어져 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수시 또는 학생부에 대한 관리를 진행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수능에 대한 대비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진학 결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진학 결과를 보시면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 진학 결과를 보시는데 2024년도를 볼게요. 숙명여고가 2024년도에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학생의 숫자가 20명이죠. 물론 이 20명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0명이지만 숙명여고의 전체 정원이 391명이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학교의 정원 자체가 매우 많다는 학교예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학교는 서울대학교 합격한 학생이 10명이다. 근데 1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정원이 몇 명이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200명밖에 안 되는 학교에서 10명을 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거의 400명이 되는 학교에서 20명을 가는 거 이걸 동일하게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점들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대학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얼마나 많이 가느냐 숫자도 중요하지만 실제 정원이 몇 명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서울대학교나 의대에 가는 비율이 몇 퍼센트가 되느냐 이런 점도 고려하실 수가 있는데 숙명여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시와 정시를 합쳐서 20명이 서울대학교를 갔고요. 2024년도에 20명 중에서 정시에서 간 학생이 몇 명인가 봤더니 정시에서 12명이 갔고요. 수시에서 8명을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서 8명이 서울대를 합격했다는 얘기는 물론 정시 비중이 많긴 하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수생의 비율이 꽤나 많은 점을 고려하면 아, 이 학교가 수시에서도 서울대를 많이 가는구나. 수시에서도 의대를 많이 가는구나. 결국은 뭐냐면 숙명여고라는 학교가 자사고는 아니고 일반고이지만 학교의 우수성, 학교 프로파일의 우수성을 대학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인정을.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시에서 서울대학교의 합격 비율이 숫자가 나오는 거죠. 12명에 8명이기 때문에. 단대부고를 보시면 단대부고는 25명이 서울대를 가는데 그 중에서 정시에서 22명, 수시에서 3명밖에 못 갔어요. 그만큼 단대부고보다는 숙명여고가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볼 때는 숙명여고의 우수성이 더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이 수치만 보면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휘문고등학교도 보면 26대 3이에요. 비율로 볼 때는. 그 다음에 중동고등학교는 30대 6 정도 비율이 되기 때문에 중동, 휘문, 단대부고, 숙명여고 비교할 때 특히 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합격생만 봤었을 때는 아 숙명여고의 수시전형에서의 경쟁력이 있구나. 숙명여고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경쟁력이 있구나. 학생부의 우수성이 인정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23년도에 입시 결과를 봤더니 스카이 대학의 숙명여고에서 115명을 보냈고요. 의치 약 한수에서 약 72명을 보였고 물론 당연히 요 안에는 중복 합격자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2023년도 20에서 서울대학교는 24명을 보냈는데 중복 합격자를 포함하여 수시에서 6명, 정시에서 18명을 보냈고요. 연세대학교는 54명, 수시에서 5명, 정시에서 47명을 보냈고 고려대학교는 37명이고 수시에서 17명, 정시에서 20명 등의 서울 주요 대학 15개 대학의 446명의 합격생을 발생을 시켰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면 정시에서 대학을 보낸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점은 수시에서 실제 합격 비율이 꽤나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이 좀 주목할 부분이고 이게 학교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과 학교가 가지고 있는 우수성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서울대학교 의대 합격자를 봐요. 보통 이제 서울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지역균형 선발전형, 일반전형에서 선발을 하는데 서울대가 또 상징적 의미가 있기도 하고 국립대이기도 하고 그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한 고등학교에서 3명 이상을 절대로 안 뽑죠.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의대에 선발한 학생들이 경신고, 중동고등학교 4명, 세화, 외대부고, 중산고, 휘문고, 경북고, 남녕고, 단대부고 그 다음에 이런 학교들을 가시게 되면 숙명여고가 2명을 보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고등학교에서 3명 이상을 뽑지 않는다는 얘기는 수시 전형에서.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수시에서는 대부분 다 2명 정도 뽑았고요. 세화고가 1명, 중산고가 1명, 그 다음에 단대부고가 1명이었고 숙명여고를 비롯해서 모든 학교들은 2명 정도 선발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과 그 다음에 일반 전형에서 한 고등학교에서 실제 선발할 수 있는 인원은 한 2명 정도가 최대치라고 보시는 게 좋고
대신 고등학교에 서울대학교 의대에 합격자가 두 명이 넘어가려면 정시가 붙어야 돼요. 정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신고등학교는 정시에서 두 명, 중동고등학교 정시에서 두 명, 세화가 두 명이 됐고 외대부고에서 한 명, 중동고등학교 두 명, 휘문고등학교에서 세 명이 붙었습니다. 물론 이 정시는 사실은 대학에서 선을 정하진 않죠, 그렇죠? 어차피 성적에 의해서 합격이 되어지기 때문에 한 고등학교에서 뭐세 명을 뽑을 수도 있고요, 네 명을 뽑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숙명 요구는 정시에서는 한 명도 서울대학교 의대 합격을 하지 못했고 두명 정도 합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숙명여대는 서울대 합격 비율뿐만 아니라 또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합격 비율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울대 의대에서도 합격의 숫자가 꽤나 되는 편이고 특히 이게 상징적 의미가 큰 거는 정시가 아니라 수시에서 두 명을 서울대 의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학교의 우수성, 학교 활동의 우수성을 인정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이제 서울대학교 의대뿐만 아니라 서울대뿐만 아니라 연세대나 고려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대학들에서도 그만큼 숙명여대의 학교생활 기록부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물론 숙명여고라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너무 안 좋거나 학생부 관리가 안 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학생부가 잘 관리가 되어진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숙명여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워팰리스 근처에 있죠. 중대부고 옆에. 그리고 대치동의 학원가는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대티역을 북으로 해서 학원가가 또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 한티역에서 은마사거리까지가 여기 학원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숙명여고는 여기 있고요. 저희 하이프리뷰 학원은 바로 여기 보면 한티역 바로 뒤쪽에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숙명여고를 다니시는 학생들이 이 근처에서 이제 숙명여고를 다니게 될 거고, 이런 학생들이 어차피 학원을 다니게 되어지면 한티역 부근에 학원을 다니게 될 수 있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저희 학원이 학원가에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 내신 대비라든가 또는 학습 코칭이라든가 학습 관리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병행하시면서 진행하시면 학교, 학원, 집, 이 거리에서 학원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학원에서는 일단 첫 번째는 숙명여고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학습 코칭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죠? 학습 관리 프로그램이죠. 학생에 대한 학습 관리, 실제 학생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계획대로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지, 또는 출입, 외출 등에 대한 관리, 휴대폰에 대한 관리라고 해서 재학생들이 짧은 기간 동안에 공부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소중하게 잘 관리해서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또 학원에서는 이렇게 우수한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를 소수 그룹 또는 1대1 수업으로 병행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학원에서 진행하는 숙명여고의 내신 수능 대비 학습 관리 프로그램은 첫 번째는 철저한 출결, 외출 관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과목 학습 모니터링 및 학습 관리 시스템을 진행을 합니다. 세 번째는 체계적인 학습 관리와 매일 스터디 플래너에 대한 점검을 진행을 할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내신 대비 수능에 대한 수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소그룹 수업이나 1대1 수업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이제 학생들의 성향에 맞춰서 다양한 학습 공간들이 제공이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학습 관리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또 저희 하이퍼리뷰 학원과 거리가 근접해 있는 대치동에 또 강남의 명문 고등학교라고 할수 있는 숙명여대 고등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